신곡 앨범은 사실 뭐 남편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게 아니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저희는 그 음악적으로는 서로 정말 별개로 작업을 해요. 오빠는 오빠가 좋아하는 음악이 따로 있고 제가 하는 음악이 따로 있어서 그냥 뭐 데모 만들 때 기타 쳐주는 정도 말고는 여기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예 말을 안 하더라고요. 네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항상 얘기를 했었고 이번에 이제 서울에 와서 제가 2주 있으니까 그리고 뮤직비디오 찍을 미국 가서 일주일 있었으니까 지금 총 3주를 제가 집을 비우고 있잖아요. 그래서 개 다섯 마리랑 너무 힘들다고 어제 서울 왔더라고요. 네, 서울 와가지고 자기 치킨 시켜 먹고 싶다고 그러면서 어제 뭐 자기는 답답해서 올라왔다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힘들다고 전화를 했었거든요. 그 위로 응원차 온것 같아요. 와가지고 연습실도 같이 가고 뭐 기자간담회도 같이 와서 뒤에서 재밌게 해주고 또 편안하게 해주고 그런 내조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. 지금 방송을 통해서 우리 많은 남편들이 긴장하고 있어요. 예, 너무 또 이렇게 그렇죠. 다정다감하신 예, 분이더라고요. 그래서 오히려 좀 예. 자기도 걱정하더라고요. 자기가 그렇게 원래 그런 면만 있는 사람이 아닌데 방송에 지금 자기 너무 착하게 나가가지고 큰일 났다고 자기 화도 못낼것 같다고 좀 많이 걱정하고 있어요. 알겠습니다.